중국 민간 기업의 대형 로켓이 시험 발사에서 15초 만에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미국과의 우주 경쟁 속에 엔진 추진력을 최대로 높이려다 결함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민간 기업의 대형 운반용 로켓이 수직 상승합니다. 하지만 15초 정도가 지나자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힘없이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로켓이 지상에 추락하면서 땅을 뒤흔드는 진동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액체 추진 운반 로켓에 엔진 9개를 묶어 추진력을 최대로 높이는 첫 시험 비행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겁니다. 수백 미터 밖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질 정도로 폭발 충격이 컸습니다. 폭발한 로켓은 재사용 가능한 대형 로켓 텐룽 3호로 길이 71m에 최대 17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국 스페이스 X사의 주력 운반 로켓 펠컨 9과 동급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창정 로켓 발사 과정에서 잔해가 인근 마을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발사체 전체가 시험 중 나라가 폭발한 사건이 공개된 건 드문 일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우주 탐사선 창호 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 표본을 확보해 귀환하면서 경쟁 상대인 미국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특히 달 기지 건설을 위해선 재사용 가능한 운반 로켓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데 상업적 활용 가능성도 큰 만큼 미국과 기술 격차 줄이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